사장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해서 또 많이 볼 수 없는 장면이니까 좀 구경을 좀 해볼. 사이드에 막 이렇게 있네요. 이제 분산 동물입니다. 아, 지금 이런 호스 같은 게 막 있는데, 예. 아, 저런 논에 들어가는 물 같은 그런가요? 그거. 예, 근데 예.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에서 물이 넘치면은 예, 지금 이제 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어요? 물. 아, 물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뭐? 아, 저거는 논이에요. 이거 앞에 있는 거. 이것도 이런 거지. 아, 이것도 연붙이요? 물이 다듬는 여기. 자연의 힘으로 예. 사천에도 5천 마리가 있어요 이 안에. 예. 그 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주신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이거 사장님이 선별하신 거예요, 진짜? 예, 예, 제가 선별. 아 진주님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진주... 아 너무 귀엽다. 예. 얘들 이제 노지에 나갔어요. 예. 아 엄청 크다. 예. 천연 기념물이요? 예. 아 진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크지? 예,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진주님이요? 예, 우리나라 나름의 감동을 꼭 건드려야 돼요. 30년 넘었죠. 90년대 초반에 생겼으니까.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롬 보세요 TV의 물보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 있는 부안의 양어장에 왔는데요. 정말 시골 마을이에요. 한적한 시골 마을. 이 시골 마을인데 여기서 이제 부안의 양어장에서 우리 국내 최대 금붕어 양식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어떤 환경인지 보고 다양한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어장 입구에 왔는데요. 부야 양어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양식을 하는 곳인데요. 사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이제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야 양어장에 왔는데요. 사장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되게 많네요. 고기들이. 예, 여기는 이제 예. 노지에서 수확한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개량하고 있는 예. 분탄 오란다예요. 분탄 오란다요. 예, 예. 아, 좀 어려 보이네요. 예, 지금 이제 예. 아직 유식이니까 예. 얘들은 이제 들어와 번역 중입니다. 아, 예, 예. 이 안에 몇 마리 정도 있어요? 여기 안에 한 4천에서 5천 수 정도 되죠. 4천에서 5천 마리가 있어요, 이 예, 안에? 예. 아, 노지에서 다 수확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수고로 엄청 예쁘세요. 아, 개량 중이시고. 예. 여기는 이제, 예. 후야, 우리 이제 양어장에서 이제 유명한 예. 이제 단미 동금. 아, 단미 동금이요? 예. 아, 요 녀석이 좀 유명해요, 여기서는? 그렇죠. 이제 제가 현지가 아주 오래됐으니까. 예. 예. 아, 단미 동금. 예. 여기도 이제 좀 키워올리면, 훨씬 이뻐지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얘들 예. 조리면서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아~ 올해는 아주 잘 나와가지고. 네. 얘네들 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두신 거예요? 아, 얘네들은 선별돼가지고. 예. 나둔 거예요. 아, 선별 때문에 바구니에 이렇게 두신 거예요? 예. 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얘들이 그물에다 풀어놓으면은 예. 얘들이 빈들도 많이 떡해지고 잡채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바구니에 담아놓는 게. 난추죠. 아, 난추. 중국, 이제, 모체가 중국 난추인데, 예. 얘도 지금 개량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모체는 중국 난추지만, 예. 개량 중이신. 되게 많다. 여기도 다 하면 몇백 마리 되겠네요. 여기도 한 2,000 수 이상은 돼서. 아, 2,000 수. 옆에도 또 있어요. 계속 있네요. 예. 여기도. 전미유어들입니다. 예. 전미유어들. 다 전미유어예요? 예, 예. 얘들은 이제 선별 개체를 해가지고. 예. 이거 사장님이 선별하신 거예요, 직접? 예, 예. 제가 선별을 해놓은 거죠. 엄청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아, 선별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 얘들은 이제 브리스톨 주문금. 아, 천문금이요? 주문금. 주문금. 아, 브리스톨 주문금. 얘들은 기아저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요? 예. 아, 여기밖에 없어요? 예. 얘네도 노지에서 수확하신 거예요? 그렇죠. 얘네 근데 특징이 예. 꼬리가 하트 모양이에요. 아, 꼬리가 하트. 예. 그러니까 아. 얘들 이제 친구는 기술이다. 예. 그러니까 중점이 어디에 맞춰 꼬리에 맞춰져요. 꼬리가 중점이구나. 네, 꼬리를 안 망가지게 잘 키우시는 분이 잘 키우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애들은 뭐고 안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여기 이제 누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예. 여기 이제 보르식이 좋으라고. 아. 근데 밖에는 잡기를 못해 너무 빨라가지고. 진주린이요? 예. 아 진주린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진주린도 선별해가지고 놔뒀다. 진주린도 제가 잘 몰랐는데 얘네들도 뭐 이렇게 노지에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진주린도? 네,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기온에 적응했기 때문에 얘들 월동을 시킬 때 이게 겨울에 한 6도까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어, 6도도 살아요? 예. 이쪽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하시는 개체들인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얘네들은 작년에 예. 이제 생산한 애들인데 예. 이제 남은 애들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렇게 또 요것도 직접 오셔가지고 분양 받아가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진주린 예. 치어들이요. 아, 치어들이에요? 예. 아, 너무 귀엽다. 예. 얘들이 다 노지에 나갈 거예요. 아, 얘네들은 노지에 나가요? 예, 노지에 나가서 노지에서 키워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죠. 노지에서 키우면 더 빨리 커요? 크게 크나요? 애들이? 그래, 건강하게 커요. 아, 건강하게. 키도 보고, 예. 이제 자연에서 생기는 박테리아라든지, 예. 이런 게 영향이 되기 때문에. 아. 예. 물이 망가지고 하는 건 이런 건 잘 없거든요. 아, 더 건강하게? 네. 얘네들은 누구예요? 얘네들은 제가 지금 개량하고 있는 애들인데, 네. 이제 부야가 등산동굽이라고, 예. 지금 종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 얘들 전부 다 종호 후보예요. 아, 종호 후보들이에요? 예. 아, 귀한 몸이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얘들이 이제 한 11월달까지 키워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종호 일부 이제 한 20마리 정도로 종호를 볼 거고, 네. 나머지를 이제 그냥 갖고 있거든요. 오, 여기는 좀 큰 애들도 있네요. 예, 여기는 이제, 예. 남탕이에요, 여기는. 아, 남탕이에요? 이제 종호들 중에 순몬들만 다 들어있네요. 암수 섞어놔도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산란 시기에, 예. 암수 꼭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좀 번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숙하는 남탕에 따로 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예. 여탕이죠? 아, 여긴 또 여탕이고요. 예. 이번에 남수는 개량하는데, 예. 얘가 아마, 예. 풀이 될 거예요. 아, 엄청 크다. 네. 우유가 이렇게 커요. 되게 크네. 제가 예. 계단인데 F1인데 예. 얘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나온 애들을 예.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 네. 여기, 예. 여기는 남경이라고. 남경이요? 남경. 남경. 예. 우리나라에서 아주 귀하죠. 일본에 이제 이즈모스에 많이 천연 기념물이 올라가요. 천연 기념물이요? 예. 아, 일본에서는 천연 기념물이에요, 이게? 예. 남경. 예. 얘들은 아주 귀하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예배들이 나가있고. 그러면 좀 고가겠네요. 아, 그렇죠. 이것도 좀 더 고가요. 옛날에 이제 예. 진주린 종어들. 와, 진주린이 어떻게 이렇게 크지? 예,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진주린이에요? 그 이제 막 일반적인 수족관에서 봤던 진주린보다는 몇 배 큰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아, 이게 거짓말 치시는 거 아니죠? 이게 진짜 진주린이에요? 진주린 같은 생겼잖아요. 어, 생긴 건 진주린인데 너무 커가지고. 얘 뭘 따로 먹이신 거예요? 왜 이렇게 커요? 진주린은 예. 얘들 식성이 워낙 많은 애들이라서 예. 이제 사람들이 마음 약해가지고 예. 많이 먹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쁘니까. 예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죽이는 거죠. 유어들 있네요? 그리스도를 줍는 거. 아, 그리스도 줍는 거.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얘를 보면 아무튼. 아. 어, 그러네요. 측면에서 예. 보니까 딱 알겠네요. 예. 근데 얘들이 이제 크면은 꼴도 거의 보세요. 크면은. 예. 얘네들은 몇 달 정도 된 거예요? 몇 달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얘들 태어난 지 약 두 달?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예. 어, 되게 크네요, 근데. 아, 먹이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렇게 뿌리면 애들이 이제 냄새 맡고 오나 보네요. 아,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올라왔다. 이렇게 그냥 무시하면 안 되지 팍팍 뿌려주시네요. 잘 먹는다.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이렇게 금붕어들이 와가지고 먹고. 오, 잘 먹네. 애들이 먹이는 하루에 몇 번 주세요? 하루 두 번 주죠. 아, 두 번. 보통 요 정도면은 한 5분이면 다 먹네요. 영상에서는 한 30분. 아, 30분. 예, 먹을 수 있어요. 아, 30분 먹으려고 하시대요? 예. 그러면 물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수조가 예. 크거든요. 아. 여기 6톤이더라고요. 아. 6톤이니까, 이 정도에 예. 충분히, 예. 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조가 크니까 가능하대요. 아. 아, 그리고 선생님, 예. 뭐 이런 배수 시스템도 좀 환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궁금해 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 저 흰색 통에다가 물을 받아놨다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여가소입니다. 아, 여가소? 예. 여기 있는 물을 예. 저기 모아다 있죠.
네. 그 수동고사로 끌어 올려가지고, 네. 여기 여과기에, 여기서 얘가 주문을 해요. 아. 그래가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히 요즘 같은 먹이를 많이 먹일 때는, 예. 이제 새물이 있잖아요. 예. 새물을 넣어줘요. 아. 그래서 여기서 오버올려가지고 물이 넣어서 예. 나가게 돼요. 아, 어떻게 보면 자동 환수 같은 느낌이네요. 저걸 물을 부으면 환수가 이렇게 돼. 여름에 이제 먹이 많이 먹이시기는 물을 넣어줘요. 아. 그러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를 먹이고 괜찮죠. 여과, 저거 여과제 한 통에 한 1톤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통 하나 1톤이죠. 아, 예. 여과제만, 그러면 이거 하나의 여과제가 2톤이에요? 다, 지금 모든 어항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안에, 하우스 안에 수건을 다 이렇게 넣었어요. 아, 네. 아 그냥 일본 난주도 이렇게 예. 목욕탕 같이 돼 있네. 아, 이렇게 또 있고. 간단하게만 그냥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오, 여기도 보면 애들 예. 사이드에 막 이렇게 있네요. 이제 분탄 동금입니다. 아, 분탄 동금. 얘네들은 이달 예. 말쯤에 네. 수확할 예정이에요. 아, 이달 말이면 얘네들도 예. 저기 올려가지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수확해가지고, 입력하고, 네. 선별하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죠. 아. 예. 어, 여기도 애들 보여요. 예, 얘들은 전미예요. 전미들? 예. 아. 전미들 이렇게 보이고. 근데 보통 애들이 몇 달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노지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보통 50일에서 이제 네. 60일? 50일에서 60일이요? 네, 그 정도 키우면 이제 수확을 하고 또 다시 내려가서 키우고 한 60일 정도 키우고 다시 수확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아, 한 두 달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을 하기 위해서 수확을 해야 돼요. 근데 사장님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 이 안에 몇 마리가 있어요? 얼핏 보기에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한 500마리 정도들이 있어요. 아, 500마리요? 예. 아, 이렇게 넓게 크다가 두 달 되면 다시 또 그렇죠. 올리고 예. 근데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이런 호스 같은 게 막 있는데 예. 이거는 뭐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공급하는 거죠. 아, 물을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게? 물은 여기 녹음용수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넘치지 않고 여기는 예. 배수시설이 자리에 있으니까. 아, 배수시설이 있어요? 예. 여기 오버홀이거든요. 아. 오버홀에서 물이 넘치면은 여기로. 예, 여기 배송을 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아, 저는 저게 뭔가 했더니 저게 그러면은 물 넘치면 절로 물이 다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 아, 그래서 망을 해놓으셨구나, 물고기 안 빠져들게. 그렇죠, 맞습니다. 요쪽은 물색, 물색이 좀 다르네요. 예, 지금 이제 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만들어요, 물을? 그러니까 어, 네. 수확하고 나면은 예. 여기 되게 소독을 하거든요. 예. 균이나 충 같은 거 다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료라든지 퇴비를 넣어가지고 네. 물을 만들어요. 계속 쓰면 안 돼요? 왜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소독 안 하면은 예. 물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아. 이게 이제 고기를 이제 다 막힐 수가 있으니까. 계속 소독을 해주면은 이제 네. 물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충돌이 안 들어와요. 그럼 두 달마다 소독하세요? 그렇죠.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어, 소독은 뭘로 하세요, 그러면? 이게 석회를 씁니다. 아, 석회요? 네, 석회 가지고 소독을 해요. 근데 이거 이제 건지실 때 예. 아, 물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 물 빼고. 아, 물을 먼저 빼고. 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지시는 거예요? 예. 건지시고. 이제 올 말이면 냉쯤 되면은 예. 여기 이제 이쪽 공간이 좀 더 연못을 다 아 작업 추가적으로 예, 이제 연못을 늘릴 거예요. 아, 저거는 논이에요? 이거 앞에 있는 이것도 연못입니다. 아, 이것도 연못이에요? 어, 여기는 되게 크게 오픈을 해놓으셨네요. 예. 아. 다 쓰려고. 아, 이거 다 뻘이에요. 예. 밑에는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흙이 있어야. 네. 유효한 박테리아도 잘 생기고 그리고 물이 자전능력이 올라가요. 아, 엄청 과학적이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예. 다 과학이네요. 예, 그러니까 자연의 힘으로 예. 먹이를 키우는 거죠. 먹이를 아... 어, 여기 지금 과친 거 아니에요? 여기 바구니에 애들? 아니면 여기 먹이 먹는 거죠? 아, 먹이를 먹는 거예요? 예.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죠. 여기 다 뚫려 있어요. 아, 뚫려 있는 거예요? 예. 아, 저는 여기 갇힌 줄 알았네. 예. 아, 저 밥을 넣어주세요 저렇게? 예. 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 먹고 예. 근데 이거는 뭐 예. 먹을 목적으로 하면 먹고요. 예. 아, 내가 좋아서 해야 되지. 아... 연못 하나 수확하실 때 예. 연못 하나 수확하실 때는 얼마나 걸리세요? 3시간? 3시간이요? 3시간? 어, 3시간? 혼자 하시진 않죠? 그렇죠. 이제 그 예. 일행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3인 1조로 거든요. 아, 3인 1조요? 예. 연못 하나에 3인 이렇게 해서 예. 3명? 아. 그러니까 3인 1조로 하루 2개 정도 하다 생각하는데 거의 그냥 일반 농사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농사 짓는 건 예. 느낌이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확하는 예. 계절 자체가 예.
날씨가 따뜻한 6월달, 8월달 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 물 뺀 상태에서 햇빛이 너무 강하면 수온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뭐 소화가 안 꼽기도 죽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오전에만 소화가 돼요. 양성가시 양어장을 한 거는 네. 이제 이 노지 양어장까지 있는 거는 3년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제가 입문한 거는 한 30년 넘었죠. 90년대 초반에 시작했으니까 그랬거든요. 건설업 쪽으로 가다가 가만 보고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깨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차피는 사무실하고 이제 그 우리 공장하고 이제 창고가 있었으니까 그 창고에다가 이제 그 뭐 키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지금으로 6년 전이죠. 네. 하다 보니까 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노지에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발색이라든지 거기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려면 노지로 안 나오면 안 돼가지고 3년 전에 이쪽으로 옮겨왔죠.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면은 햇빛이라든지 예. 바람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생기는 뭐 유충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연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발색은 그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고기들만큼 발색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연에서 키우면은 거의 가능하죠. 노지에 이제 그 수조 자체가 보통 한 30톤 정도 수조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수온 변화를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많을 때는 한 5도, 6도까지 생기지만 근데 그 속에서도 고기도 제일 자라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죠. 근데 실내에서 만약에 하루 6도, 7도에 만약에 개입이 생긴다면 그거는 치명적으로 있다니까 고기한테 악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생충은 이제 고기한테 해가 되는 기생충은 물이라든지 뭐 그런 종류예요. 근데 저런 이제 그 너무 팔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유충들은 고기한테 훌륭한 먹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잠자리 유충 이런 거는 치어일 때는 그게 이제 해를 입어요. 잠자리 유충들이 이제 치어들 잡아먹고 사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부야 양어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금붕어는 우리나라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금붕어를 좋은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붕어에 대한 어떤 뭐 지식이라든지 그런 사육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어떤 돈벌이로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나름의 자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밥 주고 키워가지고 만들어지면 그냥 판단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붕어계 어느 정도의 자름에 뭐 크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면 아주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죠.